에듀웨일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웰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웰 무료 합격. 네, 안녕하십니까. 자, 두 번째 시간이죠. 경제 산업 분야에 대한 2월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가지 소재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빈칸 하나씩 끼워넣어 가면서 뭐가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직원 한 명이 어떤 회사에 2,215억 원 가량을 횡령한 사건. 어떤 회사일까요? 국내 1위의 임플란트 기업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죠. 오스템 임플란트. 그 다음 우리나라 이제 경제 자유구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부산도 있고 인천도 있고 동해안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이런 경제자유구역 내에 FDI, 뭘까요? 외국인 직접 투자의 약자예요. 외국인 직접 투자, Foreigner Direct Investment. 이 외국인 직접 투자가 3년 만에 최고 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미 연준, 미국의 이제 중앙은행이라 불리는 연방준비위원회가 금리 인상에 이번에 양적 긴축까지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제 아주 과감한 긴축 정책의 기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코로나19와 경제 피해를 합쳐서 이거를 무슨 쇼크라 부를까요? 자, 합성을 잘 만들어 보면 되겠죠. 코로나, 경제, 이코노미 합쳐서 코로노미 쇼크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컸죠. 그 다음 올해 4월부터 대표 공공요금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이 양대산맥 이 두 개가 본격적으로 인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공정위원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죠, 플랫폼 신사지침을 제정했어요. 플랫폼 사업자, 우리 뭐 네이버 아니면 구글 안드로이드, 애플, iOS, 이런 이제 플랫폼 사업자. 플랫폼이 거의 대세죠. 그죠? 이런 중개 수수료 받거나 플랫폼 이용료 받는 플랫폼 사업자의 심사 지침을 제정했어요. 그 다음, 우리나라 대표 IT 기업, 카카오입니다. 카카오의 이제 공동 대표, 내정자로 된 대표 내정자가 이제 먹튀 논란에 휩싸였죠. 뭐로 가지고? 스탁 옵션이죠. 스탁 옵션을 행사해서 약 한 4,500억 정도를 이제 먹튀했다. 결국 이제 사퇴하긴 했습니다. 자, 여기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직원 한 명이 2,200억 정도의 횡령, 해당사는 결국 거래 정지가 되었습니다. 자, 역대 상장사 최대 횡령 금액이에요. 시총 2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국내 1위 임플란트 기업 오스템 임플란트의 재무관리 팀장 이모 씨의 횡령 사건인데요. 더 이제 놀라운 거는 회사가 한 3개월 동안 이걸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뒤늦게 이제 인진했지만 상장된 상장사잖아요. 그죠?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상장사인데 결국에는 주식 거래가 중지됐습니다. 거래 정지됐어요. 어떻게 하면 거래가 정지되느냐? 횡령 같은 경우는 직원이 회사 자기 자본의 5% 이상을 횡령한 경우에 거래 정지가 됩니다. 그럼 이제 다시 거래가 풀려야 될지 상장 적격성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 다시 거래 재개, 존치가 될 수도 있어요. 보통 이제 상장 폐지 사유들 보면은 1년에 한 뭐 한 20, 30개 정도가 상장 폐지가 늘 되는데 어떻게 하면 상장 폐지되냐? 뭐 파산, 부도, 영업정지, 자본잠식, 사업보고서 미제출, 또 회계감사를 받는데 회계감사 받는 감사 법인의 의견 거절, 이런 걸로 이제 요약하면 경영상 중대사태, 이런 걸로 이제 상장 폐지가 많이 됩니다. 주로 이제 많이 되는 게 횡령이 많아요. 진짜
횡령이 많습니다. 횡령이 거의 뭐 1년에 한 10건 정도 횡령으로 상장 폐지되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 그래서 이제 상장 폐지 결정되면은 한 일주일간 이제 마지막 그 정리 매매 기간이라고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정리 매매 기간을 줘요. 그때 되면 뭐 주가가 뭐 100원, 200원, 뭐 마지막에 한 80원까지 떨어집니다. 그러고 이제 상장 폐지됩니다. 상장 폐지되면 회사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제 그 주식을 상장돼서 거래됐었는데 이제는 상장돼서 거래되는 게 아니라 장외에서, 장내 거래만 안 되는 거지 장외에서는 거래가 됩니다. 근데 뭐 이제 그렇게 상장 폐지돼서 거래된다고 해봐야 뭐 얼마가 되겠습니까? 거의 뭐 휴식 조각 비슷하게 되겠죠. 자, 뭐 설마 상장 폐지까지 가겠냐? 많은 금액이 워낙 커가지고 지금 회사의 피해 규모가 많이 큰데 많이 이제 회수를 해야겠죠. 지금 회수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다시 존치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회사의 좀 피해 그리고 투자자들이 봤을 때 회사에 대한 신뢰는 많이 잃었죠.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직접 투자가 거의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활동이 위축될 걸로 보이지만 우리나라 수출액도 엄청 늘었고 외국인 투자 역시도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보면은요. 자, FEG라 그럽니다. Free Economic Zone이라 부르고요. 이런 경제자유구역이 우리나라에 이제 인천, 뭐 부산 김해, 뭐 동해안, 경기, 뭐 시흥 백옷, 광양만 등 한 10군데 정도, 광주 이런 데도 있어요. 한 10군데 정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큼직큼직한 수출을 많이 하는 곳은 이제 공단이 있는 곳은 이런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됐는데 여기에 들어와서 기업 운영을 하는 이제 투자 기업에게는 우리가 소득세, 법인세, 관세 가장 큰 것들이죠. 여기에 대해서 5년에서 최대 15년간 뭐 100% 면제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감면해 줄 수도 있고요. 그 밖에도 다양한 규제를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자유구역이라고 불리는 거죠. 큼직큼직한 수출이 많이 일어나는 대도시나 공단 근처에 대부분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내에도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게 이 직접 투자. 보통 이제 직접 투자도 있고 뭐 간접 투자도 있고 직접 투자 안에서 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직접 투자 규모는 13억 불 규모로 그중에 대부분 그린필드형 투자입니다. 그린필드형 투자가 뭐냐면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투자예요. 외국인이 들어와서 땅 사고 공장 짓고 그 공장에 사람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채용해서 돌리고 거기에서 수익 내는 그래서 그린필드 녹지에 땅을 다 사서 공장을 짓는 그런 투자가 98% 된다. 대부분 이제 그린필드형 투자. 이게 상당히 좋다는 거죠. 시간은 오래 걸려요. 근데 고용 창출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항상 외국인 직접 투자를 다 그린필드형 투자로 유치하려고 하죠. 그거 말고는 뭐가 있는데? M&A 하는 투자. 그래서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을 외국인이 와서 그걸 인수하는 M&A 투자. 이런 걸 브라운필드형 투자라고 합니다. 브라운필드형 투자는 이제 그린필드형 투자보다는 고용 창출 효과 이런 거는 좀 떨어지겠죠. 그 다음 자 미국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에 양적 긴축 발언까지 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상당히 높아요. 보통 선진국들의 물가 상승은 뭐 한 4%, 5%만 돼도 높다고 하는데 지금 뭐 8%, 9%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40년 이래 최악의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랍니다. 그래서 강력한 조치를 시사했어요. 자, 연준 페드라고 하죠. 뭐라 그랬냐? 예상보다 우린 더 빠르게 더 일찍 금리를 올리는 게 좀 나을 것 같다. 그래서 매월 이제 둘째 주에 이런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나아지고 있고 노동시장도 실업률이 생각보다 지금 거의 뭐 2%, 3% 완전 고용의 수준이다.
라고 하고 있고 물가는 너무 많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경기 회복은 많이 일어났고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서 물가도 같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잘못하면 과열되겠다 싶어서 이제 긴축 기조로 가는 겁니다. 긴축 방식. 보통 이제 생각하는 게 금리 인상이죠. 근데 그걸 좀 조기에 하겠다. 네. 그다음에 테이퍼링. 이거는 이제 보니까 양적 완화의 축소, 그다음 양적 긴축까지. 원래 이건 없었는데 요게 하나 새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부터 보면은요. 올해 이제 한 세 차례에서 네 차례 정도 금리 인상하겠다. 보통 이제 지금 0%대 금리인데 금리를 올리면은 0.25% 포인트 정도 올립니다. 0.25씩. 이렇게 올리는데 뭐 과감하게 올리면은 0.5%까지 한 번에 올리면 이제 좀 과감한 긴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금리를 내릴 때는 크게 크게 0.5, 0.75 이렇게 내리는데 올릴 때는 조금씩 이렇게 여러 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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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거든요. 그래야 이제 경제에 충격이 좀 덜하기 때문이에요. 미리 예고도 했고 아직 올리진 않았지만 올린다고 예고도 했고 순차적으로 계획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네 차례 정도 한 1%포인트 정도 올리지 않을까 보이는데 그건 뭐 또 경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봐야겠죠. 자, 그 다음 테이퍼링. 이건 뭐냐면은 이제 그동안 미국이 경제를 부흥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제 양적 완화, 돈을 푸는 정책을 많이 했죠. 그죠? 돈을 계속 풀긴 풀 건데 계속 푸는 규모를 줄여나가겠다. 라는 게 테이퍼링이에요. 푸는 규모를 늘려나가면은 경제가 이제 좀 더 경기가 이제 좋아지겠죠. 근데 이제 푸는 규모를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풀긴 푸는데 규모를 줄여나가니까 상대적으로 긴축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걸 테이퍼링이라고 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늘상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양적 긴축까지 하겠다. 양적 긴축, QT라고 부릅니다. 이것까지 고려하겠다라고 했어요. 확실하게 한다는 게 아니고 이 QT, 양적 긴축이란 건 뭐냐?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뭐 연방정부 채권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채권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판다. 시중에 매각한다. 그렇게 해서 통화 유동성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방식이에요. 무슨 말이냐? 자,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 경기가 부흥되는 거고 시중에 돈이 없어지면은 이제 경기를 좀 긴축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정부 정책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 경기를 살려는 확장 정책. 경기 살면 문제가 물가가 따라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물가를 좀 잡으려는 긴축 정책. 이게 두 마리 토끼예요. 둘 다 못 잡아요. 경기가 안 좋으면 이제 확장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흥시키고 근데 경기를 부흥시키다 보면 물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물가를 잡으려는 긴축 정책을 시행하는 건데 적절하게 이제 잘 맞춰야 되는데 자, 이 양적 긴축이란 거 이런 겁니다. 여기에 선을 하나 긋고요. 여기가 민간. 저는 연방준비이사회다. 미국의 중앙은행이다. 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민간의 돈이 쭈는 게 긴축이에요. 그거를 조절하는 여기 연준이고요. 연준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민간이 갖고 있는, 그죠?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채권을 민간에 파는 겁니다. 그럼 민간이 그걸 사겠죠. 그죠? 민간이 사겠죠. 사면 돈을 누가 줘야 됩니까? 연준으로 돈을 줘야겠죠. 그럼 민간의 돈이 없어지는 거죠. 이해되나요? 민간의 돈이 없어지니까 긴축적인 효과라고 보는 거죠. 이런 방식입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대차대조표를 축소한다 해서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가지고 있는 채권을 연장하지 않거나 이제 완전히 매각 없애는 방식인데 여러분이 이제 쉽게 이해하려면은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긴축의 방식에 이해가 잘 되는 그런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민간의 돈을 줄이는 정책을 한다. 이게 훨씬 더 강력한 긴축 정책입니다. 그 다음 코로나 충격. 그래서 소상공인의 87만 명이 사라졌다. 이런 거를 코로나미 쇼크라고 부릅니다.
중소벤처기업부하고 통계청이 공동으로 해서요. 자, 2020년 소상공인 실태 조사한 게 결과 났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충격적인 두 개의 지표인데 2020년 한 해 소상공인 종사자 수가 87만 명 감소했어요. 14%나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 영업이익은요. 더 끔찍하죠. 1,400만 원이 감소했어요. 영업이익이 원래 많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1,900만 원 정도 1년에 벌고 있다. 1년에 1,900만 원 벌면 진짜 말 다 했죠. 43%나 감소했습니다. 자, 실태 조사한 거를 잠깐 보면은요. 먼저 사업체 수는 좀 증가했어요. 사업체 수는 조금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 실적, 매출액도 감소했고요. 1,100만 원 감소했고 매출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이 1,400만 원이나 감소해서 1년에 1,900만 원 벌더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종사자 수도 87만 명이나 감소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이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쇼크를 코로나19 더하기 경제 합쳐서 코로노미 쇼크라고 부릅니다. 체크해두세요. 코로노미 쇼크.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 생활고 증가, 자영업자 그리고 기업들의 매출 급감, 전반적인 경제적 타격을 코로노미 쇼크라고 부른다. 특히 이제 자영업자의 충격이 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 정부가 바우처, 쿠폰을 주기도 했고 현금을 직접 주는 데도 있었고 저희도 현금 받았죠. 또는 뭐 긴급 재난 지원금이란 식으로 또 지원을 뭐 소상공인 아니면은 이제 그 영업 시간 제한을 받는 기업들한테 주기도 했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공공 요금이 이제 곧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전기 가스 요금 4월부터 줄줄이 인상. 자, 전기가스 요금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냐면요. 2021년부터 연료비 연동제라는 거를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전기가스 요금이 좀 현실화 되게끔 전기가스를 만드는 연료비가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게끔 연동되게끔 연료비와 연동되게끔 한 게 연료비 연동제입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연료비 연동제를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게 2021년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고 올 4월부터 이제 좀 반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연료비 연동제로 인해서 지금 가뜩이나 유가 그리고 뭐 가스 도시가스 그 가스 요금 그러니까 가스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바로바로 올리면은 좀 뭔가 민간에 좀 피해가 크지 않을까 해서 연료비 연동제는 채택은 했지만 계속 시행을 늦추다가 이제는 시작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전에너지, 연료를 만드는 발전하는 에너지의 가격을 반영해서 가스요금, 전기요금이 결정되는 겁니다. 왜 이 연료비가 많이 올라갔냐 생각해보면요. 우리나라 이제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게 화력도 있지만 원자력도 있었죠. 거의 양대 산맥이었는데 원자력은 발전 단가가 상당히 낮았어요. 우라늄 가지고 이제 한 효율 높은 거죠. 그래서 발전 단가가 낮은 원자력은 우리가 비중이 많이 지금 줄었죠. 문재인 정권 들면서 친환경 에너지를 쓰자라고 해서 원자력 비중은 줄었고 발전 단가가 높은 LNG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우리가 이제 태양광, 태양열, 풍력 이런 친환경 에너지를 쓰지만 이게 생각보다 발전 단가 효율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전 단가가 상당히 높아요. 그런 이제 친환경 에너지 비중이 증가해서 기본적으로 연료비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거기에 최근 흐름이 또 이제 화력이 없는 건 아니죠. 화력 발전에 들어가는 석탄 그리고 석유 유가 상승으로 화력 발전 단가도 최근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료비 연동제 기준 연료비가 지금 1kW에 9.8원, 그러니까 1kW에 한 10원 정도 올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10원을 바로 반영하는 건 아니고요. 먼저 전기요금 인상 보면은요. 4월 달부터 했는데 4월 달하고 10월 달두번 하는데 4월 달에는 한 이제 1kW에 한 7원 정도 올리고요. 10월 달에 한번더 올립니다. 또 1kW에 5원 정도 더 올려요. 그래서 12원 올라가는 거다. 아니, 10원 올랐는데 왜 10원 올리지? 여기에는 기후 환경 요금, 기후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있었는데 기후 부담금도 4월 달에 한번 또 올리는 거죠. 그래서 1kW에 한 12원 정도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한 가정에 한 300kW 정도 쓰죠. 근데 이제 뭐 기본 뭐한 150인가요? 그 kW까지는 기본 요금에 얼마, 기본 요금 얼마 있고 이제 1kW에 얼마. 그다음부터는 누진제가 적용이 되죠. 그래서 누진제 뭐 200까지는 얼마, 250까지는 얼마 이렇게 해서 한10% 이상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가스 요금 보겠습니다. 가스 요금도 이제 메가줄로 계산하는데 5월달, 7월달, 10월달 세번 올려요. 그래서 5월달에 한번 1원 정도 올리고 7월달에 한 2원 정도, 10월달에도 2원 정도 올립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 한 2천 메가줄 사용한다라고 보면은 한달 요금이 결국 10월로 가면은 28,450원에서 33,000원, 5,000원 정도 오른다고 봐야겠네요. 공공요금 인상이 올해 좀클 겁니다. 점차적으로 계속 올리고 있어요. 자, 다음. 공정위에서 플랫폼 심사 지침을 제정했습니다. 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너무 이제 독점을 한다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서 경쟁사들을 못 들어오게 막고, 아니면 자기 플랫폼에 뭔가를 해야지 좋은 대우를 주고, 아니면 기존의 좋은 대우는 다 자기 플랫폼에게만 반영을 하든지, 이런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지침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대 플랫폼이 새로운 신규 플랫폼, 신규 앱, 신규 업자 진입 방해하는 거, 경쟁 제한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이거는 해외 사업자에게도 적용이 돼요. 주로 어떤 내용이냐? 첫 번째, 멀티호밍 제한입니다. 멀티호밍, 홈, 집, 다양한 플랫폼을 사용하는 거. 그게 좋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근데 그거를 못하게 막는 것들을 규제하겠다. 자사 이용자의 경쟁사 플랫폼 이용을 이제 방해하는 거, 그걸 제한하겠다는 거죠. 작년에 이제 구글 안드로이드가 이제 경쟁 OS 개발, 출시, 이런 것들을 방해한 사건이 있었고요. 또, 최혜 대우 요구. 그래서 가장 좋은 대우를 우리 플랫폼에 요구하는 거. 어떤 게 있었냐면은 21년에 요기요. 우리 이제 배달 음식 플랫폼이죠. 요기요가 그 입점되어 있는 업체한테 우리 요기요에 입점하려면은 최저가로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 이런 걸 했었습니다. 자사우대. 우리 회사 상품이, 아까 우리 플랫폼에 들어와 있는 상품에 대해서 훨씬 더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보이게끔. 그래서 자사 상품을 경쟁사 상품 대비 우대해 주는 거. 네이버 쇼핑 플랫폼 있죠? 쇼핑 검색 알고리즘에 자사 입점 상품을 우선적으로 노출해 놓는 이런 것들이 다 규제 대상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먹튀 논란. 자, 유영준 카카오 대표 내정자, 공동대표로 이제 대표 내정자가 됐는데 이분이 먹튀 논란 때문에 사퇴했습니다. 배경을 보면요. 자, 스톡옵션을 행사한 게 이제 먹튀가 되는 건데요. 카카오페이가 11월 4일 날 9만 원 공모가로 상장을 했어요. 처음 이제 이 유가증권 시장에 그러니까 우리 거래소 시장에 올라왔습니다. KRX에 올라왔는데 9만 원 공모가로 해서 올라왔는데 이분이 이제 11월 4일 이후 거의 한 달여 만에 12월 10일이죠. 그래서 한달 정도 후에 자기가 갖고 있는 23만 주의 카카오페이 주식 스톡옵션으로 받은 거예요.
행사할 수 있는 거 그걸 가지고 얼마에 팔았냐? 20만 4천 원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약 한 470억 정도의 차익을 실현했다. 이분은 9만 원에 받지 않았겠죠. 9만 원에 안 받고 이제 이분은 뭐 한 5천 원 정도에 받지 않을까요? 실제 이제 470억의 차익이 발생했댔죠. 23만 주를 했는데 그러면은 약 한 20만 원 정도의 차익이 발생했다. 그러면 뭐 한 4천 원 정도에 받았나요? 뭐 한 4, 5천 원 정도의 스톡옵션으로 받았겠네요. 카카오페이 주식을. 9만 원이 아니라 4, 5천 원. 네, 받은 게 20만 원까지 가니까 판 거죠, 냈다. 이게 이제 논란이 됐습니다. 아니, 자기가 회사 대표로 이제 올 사람이고 회사를 더 성장시켜야 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받은 카카오페이 주식 싸게 받았다고 5천 원 뭐 이 정도에 싸게 받았다고 이걸 갖다가 바로 그냥 제대로 활동하지도 않고 대표 이제 곧 취임할 건데 그냥 그걸 팔아버린 거죠. 장외에서 블락딜로. 이게 너무 큰 주식이니까 많은 수량이니까 한 주에 안 팔리고 시장에서 이제 거래소 그 뭐요 증권 영업 시간 9시에서 3시 반 그때 파는 게 아니고 그 장 끝난 이후에 이제 그걸 뭉텅이로 사갈 사람한테 일정 금액 20만 4천 원에 딱 파는 거 이걸 블락딜이라고 부릅니다. 블락딜로 팔았더라. 자, 스톡옵션이라는 게 나왔죠. 스톡옵션이라는 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벤처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임직원들의 근로 의욕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월급 대신에 주는 보너스입니다. 어떤 보너스냐? 우리 회사 갖고 있는 주식을 특정한 가격에 여기는 뭐 4, 5천 원이었겠죠.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제도입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고도 불러요. 주식을 특정 가격, 대부분 싸겠죠. 엄청 싸게 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싸니까 시장 가격에만 팔아도 수익이 나잖아요. 주식 보너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근로의욕 향상, 일 열심히 하게끔 하는 능률급 제도다. 보통 이제 회사가 초기 성장하는 돈은 없지만 조금 초기에 성장하는 스타트업, 벤처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11월 달에 처음에 상장했던 카카오페이 주가를 보면은요. 상장했다가 확 올라갔다가 한 20만 원 넘게까지 올라갔었죠. 올라갔다가 약간 빠지다가 뭐 한 24만 8,500원까지 최고점을 찍었었네요. 그러고 한 요 시점에 20만 4천 원. 요 시점에 이제 팔았던 거죠. 한 요 시점 정도 되겠네요. 한 달 정도 됐으니까 한 23, 3, 4 거래일. 한 요 정도에 팔지 않았나 싶었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알려지면서 카카오 주가가 이렇게 나락으로 가게 된 배경이 된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경제 산업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시간 또 저와 함께 계속 가보시죠.